자, 오늘 11번째 야곱의 새 이름에 대해서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죠? 그가 이르되 내 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.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.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.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.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 자, 오늘도 이렇게 같이 랩으로 하나님 말씀 외워봤는데요. 다음 주에도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.